배우 정호연이 한국 배우 최초로 엘리어스 8월호 단독 커버를 장식했다. 28일 소속사 사람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정호연은 엘리어스 8월호의 커버를 단독으로 장식했다. 엘리어스는 정호연이 할리우드에 진출한다. 호연 테이크스 헐리우드 면서 모델이자 넷플릭스 시리즈 오징어 게임에 출연했던 배우 정호연이 첫 영어 연기를 알폰소 쿠아론 감독과 함께한다는 것은 그가 앞으로도 할리우드에서 활동할 것을 의미한다. 라고 정호연을 소개했다. 공개된 커버 속 정호연은 실버톤의 드레스를 입고 자신감 있는 올곧은 눈빛으로 분위기를 압도하고 있다. 내지 화보에서도 화려한 패턴의 룩들과 메이크업을 자유롭고 당당한 포즈로 소화하며 자신만의 컷들을 완성하고 있다. 정호연은 엘리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오는 10월 11일 공개 예정인 애플 TV 플러스 누군가는 알고 있다 디스클레이머에 대한 이야기를 전했다. 정호연은 이번 작품을 통해 처음으로 영어 연기에 도전하는 만큼 걱정이 많았다며 그래서 보다 자연스러운 발음을 위해 영국에서 시간을 보냈다고 밝혔다. 누군가는 알고 있다 디스클레이머의 연출을 맡은 알폰소 쿠아론 감독은 정호연은 하고 싶은 건 결국 해낸다 면서 열정을 인정했다. 이어 그는 정호연이 촬영 현장에서 필기를 자주 했다고 밝히며 정호연은 최고의 관찰자다 매우 재미있고 좋은 사람이다 라고 덧붙이며 작품 속 활약을 기대하게 했다. 더불어 정호연은 다양한 경험을 했지만 아직도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항상 열심히 하게 된다. 라고 자신의 소신을 솔직하게 전했다. 이어 지금 하는 일이 공동의 노력이라는 것을 잊으면 제 생각이나 행동도 굳어버릴 수 있기에 항상 유연하고 개방적인 사고방식을 유지하려고 한다. 라며 모델에서 배우 그리고 글로벌 스타로서 끊임없이 도전할 수 있는 동력을 이야기했다. 이로써 정호연은 보그어스에 이어 엘리어스에도 얼굴을 올리게 됐다. 앞서 미국 보그 창간 130년 역사상 처음으로 단독 표지 모델이 된 한국인이기도 했던 그는 다시 한번 엘리어스의 8월호 단독 커버를 장식하며 글로벌 스타로서의 위상을 다졌다. 한편 정호연이 출연하는 애플 TV 플러스 누군가는 알고 있다 디스클레이머는 오는 10월 11일 첫 공개된다.